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언론세포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옛날부터 이거 꽃 이름은 모르겠어. 좀 풍성한 장미? 약간 좀 국화? 약간 좀 그런 느낌의 약간 그 되게 풍성한 꽃이 있어요. 이것도 이름 모를 꽃 이렇게 올라가겠지 또. 무튼 보고 그럼 그 풍성한 꽃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. 자, 먼저 풍선 3개 정도 준비했습니다. 만약에 더 풍성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거를 더 이게 겹겹이 계속 그냥 어차피 쌓는 방식이니까 더 많이 준비하셔도 상관없고요. 먼저 첫 번째 풍선은 이제 기본 틀을 잡아줄 겁니다. 주먹 하나 정도 하니까 살짝 부족하더라고요. 그리고 한 주먹 반 정도, 네, 한 주먹 반 정도 해서 불어주시면 됩니다. 뭐 주먹은 상대적인 거니까 한 대략적으로 그냥 반 정도 접어서 불어주세요. 이렇게. 먼저 여러분들 풍선 강아지 만드는 거 아시죠? 일단 저희 구독자 실험은 다 알아야지, 그치? 펌프가 영상을 찍었는데. 강아지 아니야? 맞네. 아, 그러네. 내가 구독자가 아니었나? 자, 방울 3개를 만들어줄 겁니다. 정구로 3개를 만들어주시면 돼요, 이렇게. 보통 강아지가 풍선 방울 하나, 두 개, 하나, 두 개 반복이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하나, 또 두 개를 잠궈주세요. 그리고 또 하나 만들고, 또 두 개 만들어서 이 두 개를 잠궈주시면 되는데, 네,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해주면 되는데, 이 다리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? 강아지 다리 부분 이게 일곱 개가 나오면 됩니다. 그럼 지금부터 일곱 개 만들어줄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. 그럼 첫 번째, 요거를 매듭을 최대한 당겨주세요. 네, 그래가지고 이렇게. 그 다음 마지막 방울에다가 그대로 당겨서 한 두 바퀴 정도? 하나, 둘. 그리고 남은 거는 요 사이 있죠? 네, 요 사이에다가 넣어서 풀리지 않게 도전해주시면 되고요. 마지막 같은 경우는 방울을 작게 해서 터뜨리면 이제 소리도 크지가 않습니다. 이렇게 매듭 묶어주시고요. 네, 그 다음 꽃잎을 피듯이 바깥쪽으로 펴주세요. 이렇게 해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. 이게 기본 밑판입니다. 지금 다음 거부터 이제 불어볼게요. 다음 거부터는 주먹 하나 정도인데 요거는 3분의 1 정도 빼고 총 3분의 2를 불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여기에 방울 중 아무데다가 그냥 그대로 두 바퀴 정도 엮어주세요. 이렇게. 그 다음 방향도 상관없습니다. 뭐 기존에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한쪽만 정하시고요. 한 칸씩 건너뛰면서 계속 방울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주먹 하나 정도 잡고, 그 다음 주먹 하나 정도 크기 되는 방울을 계속해서 반복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, 둘, 여기다가 묶어야 되겠죠? 그대로 네, 이렇게 한 칸을 건너뛰게 된 거죠. 네. 그 다음 마찬가지로 하나, 둘, 여기다가 방울을 똑같이 주먹 정도 크기의 방울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달아줄게요. 이거의 크기는 어차피 비율적으로 제 꽃 자체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뭐 살짝 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근데 그냥 이왕이면 같은 크기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게 좋겠죠.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꽃잎을 만들었으면 또 한 칸 건너뛰고 또 다음 칸에 엮어줄게요.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새 잎이 됐죠. 그리고 그 다음이 어중간하게 한 칸이 남아요. 네, 어중간하게 한 칸이 남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또 건너뛰어서 여기, 네, 아까 하나도 안 묶었던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방울이겠죠. 네, 두 번째 방울에다가 똑같이 주먹 하나 정도 방울 만들고 이번엔 요거에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. 첫 번째 꽃잎의 아래로 이렇게, 네, 이렇게. 그래서 두 번째 방울에 묶어줍니다. 네, 그러면 1, 2, 3, 4가 되겠죠.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통과시켜서 하나도 안 묶었던 네 번째 방울이겠죠. 네 번째 방울에다가 주먹 크기
다음을 만들면 또 다섯 번째 꽃잎.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안쪽에서부터 돌아가는 꽃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그럼 계속해서 또 주먹 하나 방울 만들고 하나, 두 번째. 대신 항상 이 방울은 아래쪽, 내 몸쪽을 향해 있어야 돼요. 아니면 혹은 바깥쪽으로 향해 있어도 되겠네요. 네, 그 다음 또 주먹 하나 방울 하나 건너뛰고 다음 거. 자, 그럼 계속해서 이제 다음 풍선으로 넘어가야 되겠죠? 이제 하나 정도 더 해보고. 이제 더 이상 갈 게 없다면 여기는 커트. 그리고 매듭 묶어주시고요. 다음 풍선도 마찬가지로 주먹 하나 정도 남기시면 좀 적당하실 겁니다. 그래서 다음 풍선 불어볼게요. 자, 마지막 매듭 묶었던 곳에 그대로 이어줄게요. 한 바퀴, 두 바퀴 정도. 이제 앞쪽으로 와서 다음은 계속해서 이제 한 칸씩 띄어가면서 점점 풍성하게 만드는 일만 하면 됩니다. 계속 반복이에요. 마찬가지로 그냥 주먹 하나 정도. 만약 주먹 하나로 했는데 조금 부족하다, 여기서 조금씩 손가락 하나 정도씩 늘려가는 겁니다. 네, 다음 칸 또 한 칸 띄어놓고 여기 띄어서 넘어서 반복. 그러면 계속해서 만들어 볼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풍성한 꽃이 완성됐습니다. 자, 먼저 일단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방울들이 약간 좀 앞쪽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. 그리고 중심축이 되어서 이제 계속해서 하는 건데, 쉽게 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방울 하나에다가 묶고 다음 칸 건너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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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반복해서 앞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풍성한 꽃이 완성이 되거든요. 네, 일단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제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워 보이나요? 어떻게 보면 그냥 계속되는 반복 작업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실 때 이제 가운데 꽃잎 있잖아요. 이 가운데다가 이제 튤립 고기 같은 걸로 해서 이제 뒤쪽에다가 줄기를 매달셔도 되고요. 뭐 그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아래쪽에다 그대로 꽂아도 되겠죠. 네, 이런 식으로 반복해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한 방식으로 해보면 되겠습니다. 자, 만약에 요거를 풍선 3개가 들어갔는데 가격을 얼마로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, 뭐 3개에다가 뭐 이제 들어가는 시간 그런 거 계산해 가지고 얼추 한 7,000원에서 12,000원 뭐 이 정도?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. 네, 아무래도 판매에 직접적이 있으신 분들이 더 측정을 잘 하실 것 같은데, 이런 것도 댓글로 나누면서 여러분들끼리 공유하는 좀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한번 댓글로 한 얼마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.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다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! 안녕! 아유.